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자, 철골 구조 파트가 나옵니다. 철골 구조. 자, 철골 구조는, 자,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뭐, 맥시멈은 세 문제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두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두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문제는 접합에 대해서 보통 다룹니다. 접합, 뭐 용접 접합이나 뭐 고장력 볼트 접합이라든지 이런 리벳 접합이나 접합적인 측면을 한 문제는 다룰 것이고, 그리고 한 문제는 다른 전반적인 흐름을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종합 문제고 한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 이런 형태로 다룰 가능성이 높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철골 구조의 뭐 장단점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장단점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파트 주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한 철골 구조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저번 주까지 배웠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간단히 비교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RC조라고 했습니다. RC 구조 또는 RC조. Reinforced Concrete의 약자 RC를 따서,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이 철골 구조. 뭐 철골 구조를 뭐 강구조라고도 합니다. 강구조. 강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강구조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러면 비교했을 때 RC조는 일체식 구조였습니다. 얘는 일체식. 접합부가 일체화되는 일체식 구조적인 정면이었고, 자, 철골 구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구식 구조였습니다. 가구처럼 짜 맞추는 가구식 구조적인 측면이 됩니다. 가구식. 그러다 보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는 물을, 일체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습식 구조였죠. 습식 공법은 습식 구조였고, 얘는 건식 구조, 물을 사용하지 않은 건식 구조적인 측면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둘이 중에 누가 장스팬, 그래서 이제 보통 스팬을 경관이라고 했죠. 기둥, 기둥 중심간의 거리. 그래서 장스판에 유리한 건, 얘는 장스판에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어야지 장스판을 할수 있는데,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자중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를 이기 위해서 자꾸 무엇입니까? 단면이 커져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장스판은 얘가 불리합니다. 뭐 스팬은 경관이라고도 보통 다루죠. 여기 좀 적고, 여기에 장스팬이 유리합니다. 이 경관적인 측면은 얘가 더 길게 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아두실 거,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구조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자, 내하되죠? 내하나 이런 내구적인 측면의 구조가 자체적으로 됩니다. 내하나 내구나. 그래서 하재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다? 내하성. 그리고 뭐 원래 품질이 그대로 변질이나 변열, 균열 이런 거 녹슨 거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내구라 했죠. 자, 그런데 자, 얘는 일반적으로 내하적인 측면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900도씨 이상의 하재 온도가 도달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하적인 측면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내하
피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내하 피복이 필요해요. 피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구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죠. 내구, 녹슬잖아요. 녹슬기 때문에 자 얘는 뭘 해준다? 농막이 치리 필요를 한 게 농막이 치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적인 측면이 유지관리비가 철근 콘크리트 RC조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얘는 유지관리비적인 측면이 얘가 적고 얘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주기적으로 도장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도장을. 그래서 한강철교도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초록색 계통 칠해놨던데 그래서 회색 계통하고 자꾸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농막이 유지관리비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철골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조하고 철골구조를 비교했을 때 증명서 받습니다. 그러면 자, 이 RC조는 보통 철근을 콘크리트가 피복을 해요. 자, 꽉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자굴이 발생이 안 됩니다. 자굴이 생기지 않지만 자, 철골 구조는 자굴이 발생돼요. 굴절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압축력이 작용됐을 때 굴절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자굴이라고 하죠. 자굴. 그래서 이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굴에 대한 방지 대체 이런 부분이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스티프너가 또 언급이 됐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굴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돼요. 철골 구조는. 왜 그런가 하면 철골 구조는 적은 단면으로 무엇이다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면에 비해서 길게 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니까 어떤 이 굴절 현상이 잘 발생될 수 있다.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철골 구조의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 RC조는 뭡니까?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일체식 구조다 보니까 철거 해체가 어려운 반면에 얘가 철거 해체가 용이한 구조가 바로 이 철골 구조가 철거 해체가 용이합니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그래서 이제 쉽게 철거가 됩니다. 풀면 돼요. 용접 행거 갖다 하고 이러면 되는데 RC조는 철거 해체가 어렵기 때문에 폭파공법을 쓰거나 아니면 포크레인을 그물에 올려서 진동을 줘서 때려 부수는 방법을 쓰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층부에서 붕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그리고 이거는 재료의 재사용이 거의 적죠. 재료의 재사용이 적고 얘는 재료의 재사용이 많죠. 재료의 재사용 개념이 많은 것이 철골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 전체의 무게, 건물 전체의 자중, 건물의 이런 자중은 건물의 자중 개념, 전체의 무게, 자체의 무게는 얘가 더 크게 되고 얘가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단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는 줄일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의 자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부재 단면 크기를 어떻게 적게 할 수 있으니까 부재 단면 크기를 적게 할 수 있으니까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기둥 단면 크기하고
철골 구조 기둥 단면 크기 차이가 있다는 게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에 자중을 두를 수 있는 것이 철골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은 누가 짧을 수밖에 없다? 예, 철골 구조가 얘가 공사 기간이 길어요. 공사 기간이 긴 반면에 얘는 공사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소성 변형 능력은 소성 능력. 그래서 보통 소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부분, 소성 능력 부분에 대해서 소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탄성하고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탄성은 외력이나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함에 원상 회복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소성은 하중을 가했을 때, 자, 원상 회복을 안 합니다.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능력을 소성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성 능력은, 자, 얘가 적어요. 소성 능력은 얘가 큽니다. 소성 부분. 변형이, 자,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철, 강구조 있죠? 철골 구조는 늘어나요. 늘어나서 일정 한도 내에서는 다시 원상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더라도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늘어나면 균열이 가버려요. 그래서 붕괴가 되지만 철은 어떻게? 그냥 늘어나서 그대로 변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 변형 능력은 철골 구조가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럼 보통 재료의 성질 중에 거기에서 우측에 보면 해놨죠? 뭐 탄성, 소성, 강성, 연성, 인성이네. 인성에 대해서 다뤄야죠. 그러면 거기 인성, 강성은 외력을 받았을 때 구조물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칭하고, 그 다음에 인성 나오죠? 인성은, 변형은 발생이 되더라도, 변형은 발생이 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보통 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해놨죠? 충격, 하중에 대해서 재료가 흠 변형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해놨죠? 인성. 그래서, 어떤 큰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되면 뭐다? 변형은 발생이 되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는 인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뭐다? 취성에 대해서 하죠. 자, 변형하려고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철골 구조의 취성은 저런 부분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용접부. 용접부는 원래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접부에 용접 결함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취성 파괴가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극저온 상태에서, 극저온이 되면 철도 취성 파괴 성향을 가집니다. 뭐 영하 100, 110도에 되면 취성 파괴 성질을 가집니다. 그 점 한번 기억을 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핵심 정리 부분에 보면 도장 작업 시 기후 조건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그러면 1번에 도장 작업 대기 온도 5도씨 이상 상대 85% 이하의 조건에서 작업하라는 것은, 그러면 저온시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온시. 그러면 저온의 개념은 5도씨 미만을 저온이라고 합니다. 5도씨 미만일 때, 이럴 때는 작업을 해선 된다. 그리고 85% 이하일 때 조건에서 작업하라. 그러면 습도는 85% 초과일 때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초과할 때, 이럴 때는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우입니다.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경우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고온 개념이죠. 고온 기구.
43도씨 이상에서 철골에 도장 작업하지 마라. 고온 개념은 43도씨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43도씨.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을 중지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소지 표면 온도가 이슬점 온도, 이슬점 온도가 노점 온도라고도 하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에, 그러면 이슬점 온도에 더 가깝게 되면 됩니까? 자, 강제 표면에 습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도장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겠죠? 그래서 작업하지 마라. 3도씨 이상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3도씨 이상 높아야지만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 습도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습도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으면 이슬점 온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130페이지 보시면 건축 구조의 강제 종류적인 측면, 강판은 두께에 따라 박강판, 중강판, 후강판으로 나눠주시고, 근데 이거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강이란 것은 이것이 본강에 꽉 찬 거,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강인데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있죠. 단면이 있을 때 안에 꽉 찬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본강의 개념이다. 본강이고. 그 다음에 강간 있죠. 강간하고는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강간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강간 개념이 됩니다. 강간은 파이프 형식이에요. 파이프형. 그래서 보통 이런 원형 강간 이렇게 된 형태. 중앙은 공동부야 되죠. 이런 형태로 된 것이 강간 구조라 보시면 돼. 뭐 대표적으로 이것은 원형 강간이라고 합니다. 원형 강간. 그리고 각형 강간의 개념은, 자, 이것이 각형 강간의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각형 강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각형 강간, 이건 각형 강간적인 측면이 되고, 원형 강간, 각형 강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간들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 원형 강간 형태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원형 강간. 그러면 보통 단면이 어떻게 폐쇄가 되죠? 꽉 막혀 있는 폐쇄형 단면이란 겁니다. 열려 있지 않고 있죠? 닫혀 있는 폐쇄형 단면이란 겁니다. 폐쇄형 단면으로서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 자, 어느 방향에서 작용되나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작용되든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형광이죠. H형광 같은 경우는 강도의 방향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H형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런 형광은 힘에 대해서 축에 대한 힘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단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작용되느냐, 이쪽에서 작용되느냐, 여기서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방향성이, 강도의 방향성이. 그 반면에 이런 폐쇄형 단면으로서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부 자굴이나 가로 자굴이 유리하다. 자, 이런 파이프형 단면의 경우가 잘 자굴이 잘 안 생깁니다. 일반 형광하고 비교했을 때 자굴이 굉장히 강해요. 보통 H형광에 가해진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해야지 원형에서 이 강강구조에서는 자굴이 발생이 됩니다. 엄청난 힘을 더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흰광성, 비틀린 광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잘 휘기 힘들어요. 파이프형이. 그래서 파이프 휘는 경우 잘 못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철근을 휘는 걸 봤어도 파이프 휘는 건 잘 못 봤습니다. 아, 옛날에 보면 차력소 이런 데 하다 보면 철근을 휩니다. 양쪽에서 두 명의 차력사가
배나 목에 이렇게 대고 막 휘는 줄 봤습니다. 근데 파이프 가지고 휘는 경우는 못 보셨을 겁니다. 파이프가 해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자, 보시고, 어? 어. 그리고 이제, 거기 살 두께가 작고 경량이 됐네? 형, 그러면 보통 형광하고 비교해서 다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건축물에는 일반 형광 형태를 많이 쓰거든요. 형광하고 비교해서, 어. 그래서 살 두께가 얇고 경량이 돼 이겁니다. 그리고 외관이 경쾌하고 미려하다.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가 장점 개념이네. 강강구조의 장점이 1번에서 5번까지. 5번까지가 장점이 되는데, 특히, 뭐, 장점에서 1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이 가장 중요한 파트다. 그리고 6번, 7번, 8번이 단점입니다. 접합염이 복잡다는 거하고, 이염 및 자간 끝을 신속한 절단 가공이 어렵습니다. 파이프형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절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부재가 있고 수평 부재가 이렇게 와더라도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파이프를 이런 식으로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정확히 맞죠? 곡선미를 그리고 절단해야 되고, 특히 자, 대각선 부재 왔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속하면 절단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벳 접합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이 이 강강 구조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형광은 뭐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형광은 그 표시법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형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아변광재를 형광이라고 하죠. 형광. 그래서 형광은, 그래서 줄임말입니다. 형광의 개념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단면 형상을 자 가지는 아변광재를 형광이라고 칭합니다. 아변광재. 그래서 이제 줄여서 형상을 가지는 광재다. 그래서 아변광재 이렇게 칭한 거네. 그래서 형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I자냐 H자냐 뭐 D자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광의 뭐 표시법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형광의 표시법적인 측면이. 자, 형광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광의 기본적으로 나타낼 때 형광의 높이 개념이 있고, 그런데 형광에서 표현할 때 뭐 H형광이나 I형광에 표현할 때 자 상하에 이렇게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것을 프렌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재를 웨버라고 합니다. 이 수직재를 웨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수직재를 웨버입니다. 웨버. 자, 그랬을 때 보통 형광의 폭 B를 나타내고, 그리고 자, 웨버 두께를 T1으로 나타내고, T1. 그리고 프렌지 두께를 T2라고 했을 때, 보통 형광의 표시법은 가장 먼저 나타낸 게 형광의 명칭입니다. 명칭. 그래서 H형광이야, I형광이야, 형광의 명칭을 먼저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광 명칭을 쓰고, 다시, 형광의 높이 A를 먼저 쓰게 됩니다. 형광의 높이를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에 형광의 폭 B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부재 두께인 외부 두께를 먼저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프렌지 두께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H형광 H-150 곱하기 120 곱하기
9 곱하기 12mm였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현광의 높이 A가 150mm고 현광의 폭 120mm. 외부 두께가 얼마다? 9mm다. 이게 수직 부재의 두께는 이것이 외부 두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외부 두께를 의미하고 이것이 프렌지 두께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프렌지 두께가 12mm다. 이 뜻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외부 두께나 프렌지 두께를 아마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표시해놓고 다음에 현광의 표시법이다. 다음 중 물음에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중 현광의 표시법 중 외부의 두께가 몇 밀입니까? 또는 프렌지 두께가 얼마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시험에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시면 강제의 재질 표시 개념이 나옵니다. 강제의 재질 표시. 요거는 1번 SS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SS. SS는 강제의 재질, 스틸 스트럭처죠. S 일방 구조형 압연 강제가 SS고 SM이 용접 구조형 압연 강제. 그리고 SN은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SS, SM, SN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132페이지. 자, 주요 구조형 강제의 재질 및 규격해서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 해가 되어놨죠. 그러니까 강종은 SS, 275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275. 그러면 여기에서 SS는 뭐다?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고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로서 압연 강제로서 뒤에 나타내고 있는 수치가 항복 강도입니다. 항복 강도가 275 메가파스칼이다 이 뜻입니다. 항복 강도가 275 메가파스칼이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부터 자 우리가 옛날에는 2017년도까지는 뒤에 것이 인장 강도로 나타내게 되는데 2018년부터는 항복 강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항복 강도로. 그러면 275 메가파스칼이다 이겁니다. 메가파스칼은 압력 단위로서 뉴톤 퍼 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 몇 뉴톤의 힘이 작용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메가파스칼 단위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용접 구조형 압연강 SM 쓰면 되죠. 그리고 275 동일하게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거기 건축구조형 압연강제를 좀 보십시오. 건축구조형 압연강제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 SN이죠. SN 해서 SN 그리고 동일하게 뒤에 수치를 무슨 강도를 쓴다? 항복강도를 쓰게 됩니다. 275. 그 다음에 뒤에는 ABC를 쓸 수 있죠. AD 쓰는 경우도 있고 B, C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우리가 D로 갈수록 자 C로 갈수록 내진 성능이 우수해진다 본데 이 갈수록 그 A는 내진 성능상 조금 떨어지나요? 그래서 내진성이 더 우수하다 보시면 돼요. 좋다로 보면 C로 갈수록 내진 성능이 우수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SN275는 ABC 세 가지가 있지만 275가 아닌 거기 얼마입니까? 355 나오죠. SN355의 경우는 A는 없는 거예요. A는 없고 B하고 C급이 있습니다. BC급. 혹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내면 주요 구조형 강제의 재질 규격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혹시나 잘 보세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주의하실 거, 뒤에 항복 강도가 355가 되는 건 있죠. 355짜리는 A가 없어요. 뒤에 A 쓸 수가 없어요. 항복 강도가 355 된다는 것은, 강제를 종글 썼다는 겁니다. 항복 강도 35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면 된다. 보통 SN 계열이 만들어진 계기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계기는, 오래 안 됐습니다. 1990년도 말 정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SN 계열이 만들어진 것은, 일본의 고베 지진에, 일본 한신 대진 고베 지진에서 일본의 철골 구조가 붕괴가 됐어요. 자기네들이 자랑하던 대진 설계 개념이 붕괴가 됐습니다.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때 일본 고베 지진이 또 어떤 지진인가만 직하형 지진, 아래 위로 뜨는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랑하던 내진 설계 규정이 다 붕괴됐어요. 건축물이면 건축물, 한신 고속도로인 고속도로, 그리고 신칸센부터 해서 철도, 맞지? 교량, 모든 게 고가도로, 그리고 일반 도로까지 모든 게다 붕괴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SN 건축 구조 압연 강제를 만들게. 그래서 스틸 유스 새로운 구조다 그랬네. 유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SN으로 가게 된 겁니다. SN. 그래서 간단히 한번 알아두십시오. 지금까지 유일하게는 일반 구조 압연 강제 SS를 찾는 유형만 나왔고 지문 한 줄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험을 대비해서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진 성능 확보 차이 SN 계열을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안 있겠네요. 일단은 먼저 보고 나중에 SN 계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번 과정에서는 SN 계열이죠까지 정리하시고 C로 갈수록 내진 성능이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32페이지 보시면, 자, 접합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합. 그러면, 리벳 접합. 리벳 접합은 지금까지 시험에 지문 정도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 접합법이 아니니까. 최근의 접합법은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용접하고 뭐다? 고력볼트. 그 두가, 그래서 용접이 대장이고, 고력볼트가 넘버 2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개별 문제로 낼수 있는 것은 고력볼트까지는 개별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근데 리벳이나 볼트 접합은 개별 문제로 내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종합 문제 지문 형태로 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은 고력볼트 접합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지방서 전반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한 줄씩 빼가지고 문제를 만든 유형으로 냈습니다. 지방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근데 기본 상식을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해서, 그러면 보통 볼트 있죠. 뭐, 고력 볼트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도, 자, 좋을 때 보시면 어떻게 좋습니까? 한 번에 다 좋아요. 나눠서 좋습니까? 나눠서 좋아하죠. 근데 나눠서 좋을 때, 그날 다 좋으죠. 그 빨리빨리 좋으죠. 1차 조언하고 나서 하루 경과하고 나서 2차 조언, 이런 거안 하죠. 상식적으로. 그거 가지고 이제 다뤘던 겁니다. 조임하고 나서, 1일 경과 후에 2차 조임하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냈던 겁니다. 답은. 근데 의외적으로 이겁니다. 어렵게 들어가면 답은 기본 상식에서 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줘요. 출제위원들도. 그걸 명심하네. 와, 굉장히 어렵다. 막, 지문 어렵게, 어려운 거안 풀면 돼요.
안 풀면 되고, 그러면 쉽게 이제 들어가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데서 답을 안 만듭니다. 왜? 알아서 자포자기 하기 때문에. 문제 딱 보면, 못 보던, 선생님 처음 보던 질문이 나온다 이러면요. 학생들 어떻게? 겁을 먹어요. 겁을 먹기 때문에 문제를 안 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가장 기본 상식에서 답을 유도시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벳접합. 자, 이 리벳접합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접합. 자, 리벳접합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이런, 자, 강제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뭐를 뚫습니까? 구멍을 뚫어요. 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됩니다. 구멍을 뚫어서, 자, 이제, 강제를 벌겋게 달구어서, 햄마로 두들겨서, 머리 모양에 따라서, 씌우는 게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 벌겋게, 이제, 리벳을 가열합니다. 그래서 가열해서 보통 800에서 1200도씨 정도까지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요. 넣어가지고 머리 모양 갖다 대고 햄머로 뉴메틱 햄머라는 게 있습니다.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탁 때립니다. 때리면 둥근 머리 모양이다. 그럼 이렇게 머리 모양이 때리니까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가열해서. 그러면 이제 철은 가열하면 형상이 바뀔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주몽에서 5팔모도 가열해가지고 망치로 자꾸 두드리죠? 그칼 만들기 위해서. 그거 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야. 리베팅을 해서 만든 게 리베트봐. 그럼 가위는 리베 하나 친 거라고 보시면 돼. 가위의 경우는. 두개딱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엿장수 가위 있죠? 엿장수 가위는 두개 늘어 있었죠? 중간에 하나 끼워가지고 막 돌았잖아요. 그게 리벳입니다. 그런 게 리벳입니다. 그게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벳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리벳접합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렇게 힘을 받으면 리벳이 이 리벳의 축은 이쪽이잖아요. 근데 반대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이 돼서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벳접합은 전단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13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3번에 전단접합이다 나오는 거야. 전단접합입니다. 전단접합. 전단접합이다 보니까 이 리벳에 이 전단력이 작용돼, 이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리벳 내부에는 전단 응력이 발생이 되는 거야. 전단 응력이 발생이 됩니다. 또 응력은 부재력이죠?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이 응력입니다. 그 전단 응력이 발생되는 것이 리벳 접합이라고. 그러면 얘는, 그리고 5번에 열을 뭐다 사용합니다. 가열을 해야 되니까 열을 사용을 하게 되고 햄머로 때리니까 시공시 뭐다 소음이 발생해요. 그러면 소음이 제일 큰게 리벳 접합이에요. 그러면 옛날 이 접합을 하다가 다른 걸 바뀐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얘하고 비교를 보통 하는 거예요. 리벳 접합이 이제 소음이 크니까 이거보다 이제 소음이 적으면 소음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음이 제일 큰 것이 무슨 접합? 리벳 접합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1번에 있죠? 결함부 발견이 용이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리벳은 가열을 시켜서 햄마로 두들겨서 만들기 때문에 온도가 맞지 않거나 이러면 눈에 띄어버립니다. 불량이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합부 검사가 뭐다? 용이한 것. 제일 용이한 것이 무슨 접합? 리벳 접합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잘못 때리거나 온도가 낮아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결함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발견이 용이한 것이 리벳 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리벳 접합은
구멍 뚫기를 했죠? 구멍 뚫기를 했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발생이 있는 겁니다. 그럼 리벳 접합하고 이 볼트 접합이죠? 볼트 접합하고 이 세 가지 접합법, 고려 볼트 접합법하고 이 세 가지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겁니다. 얘가 이제 구멍 뚫기가 필요한 거예요, 애들이. 얘들은 구멍 뚫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접합의 공통점은. 구멍 뚫기를 해야 되니까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됩니다. 단면, 예. 이 결손이 발생이 됩니다. 결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료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 결 구멍 뚫기를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 손실이 생기는 거죠. 재료 절약이 아닌 재료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재료 손실이 발생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세 가지 접합부들은 그리고 접합부대 총 두께 제한을 받습니다. 접합 자, 이 총 접합 총 부재 두께 제한을 받습니다. 부재 두께 제한이 있습니다. 접합의 총 부재 두께 제한이 있게 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경의 5배 이하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35페이지 보시면 볼트 접합 개념이 나옵니다. 자, 볼트는, 자, 너트 풀림이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일반적으로, 중요 구조물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반복 하중이 작용되거나, 이런 부분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라든지 반복 하중이 작용되는 데는 이 볼트 접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조임이나 이런 가설 건축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구 건축물엔 쓸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볼트는 잘 안 갈 겁니다, 시험이.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고력 볼트 접합. 자, 고력 볼트 접합이 현재 리벳을 대체해서 고력 볼트 접합을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고력 볼트 접합. 자, 고력 볼트 접합이 접합법은 이 접합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단 접합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세부 전단 접합이나 지압 접합 그리고 마찰 접합 이 세 가지 접합법이 있습니다. 마찰 접합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중요 부위는 다 이걸로 가요. 중요 부위에서는 거의 이 마찰 접합법으로 거의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둥과 기둥이라든지 큰 보하고 이 그 보와 보와 같은 큰 보의 접합 이런 데는 마찰 접합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합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접합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고력 볼트 접합.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마찰 접합법이 기둥과 이런 기둥 접합이라든지 기둥과 기둥의 접합법. 중요 접합은 이걸로 가야 됩니다. 예. 큰 보하고 큰 보. 큰 보와 큰 보의 접합법. 보와 보아의 접합부 같은데. 이런 데는 마찰 접합부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경우, 얘는, 이 고장력 고력 볼트 접합법은, 이 마찰 접합을 쓰게 되면요. 거의 뭔가 하면 반복 응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피로 강도,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피로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 강도가 커요. 이 고력 볼트 접합이 피로 강도가 커요. 그래서 이런 기둥의 접합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둥은 용접을 거의 안 합니다. 기둥은 고장력 볼트로 마찰 접합으로 해놓으면요. 오랫동안 갑니다. 보하고 콤보 이런 데는. 그래서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레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임팩트 렌치로 조립을 합니다. 임팩트 렌치나 아니면 토크 렌치죠. 토크 렌치로 조립을. 그래서 임팩트 렌치가 전동 저기 있죠? 기계 있죠? 이렇게 기계로 착착 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타이어 탁 흘러가 팍 뻥그났다 그럼 뭡니까? 임팩트 렌치를 어떻게 툭툭 풀죠. 그래서 그건 압력 딱 조절해 딱 하면 되죠. 그래서 임팩트 토크 렌치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자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 설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시공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그래서 이제 시공 설비가 간단해요. 현장 시공 설비가 간단하다. 간단하면서 공사 기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함으로써 공기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공기가 단축되는 형태, 시공이 용입니다. 이것은 연습 몇 번만 해보면 웬만하면 다 좋을 수 있는 거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접이죠. 용접이 가장 기술을 요하고, 그 다음에 리벳 접합입니다. 리벳도 빨리 가열해가지고 적정 온도 딱 됐을 때 때려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리벳 치기한데 다 시그가 치면 계속 불량입니다. 새로 해야 돼요. 기술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옆에서 보는데 80년대 그때는 거의 리벳 접합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 리벳을 가열해가지고 집게로 딱 집어 확 집어 던집니다. 저기서 딱 받아가지고 잘해. 야 놀라울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탁탁 박습니다. 이걸 달고 가 여기서 딱 집게 치고 탁 던집니다. 그럼 여기서 딱 박습니다. 몰라, 야구공이야, 이런 거야,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뜨거우니까 받는다시고. 얘는 잘못 받으면 난리 나죠. 탁탁 바닥에 탁탁 옮겨줘야 되는데. 이런데 한번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공기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고력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명심하십시오. 얘가 고력볼트가 앞전에 시방서 가지고 냈어요. 그럼 앞전에 내면요. 개별 문제로 자체적으로 처음 냈어요. 고력볼트가 유일하게 낼수 있는 게 고력볼트였는데 앞전에 이제 시방서 들어가서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좀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용접으로 갈 겁니다. 대장으로 용접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개념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걸 이제 주의하실 거, 그 밑에 마찰 접합일 때 있죠? 마찰면 상태에 대해서 자, 알아두시고, 이 마찰면 상태는 마찰 접합을 했을 때 있죠? 마찰 접합을 했을 때이 마찰면은요, 미끄럼 개수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찰면 상태는 두 가지로 보통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녹이 있는 상태에서 하든지, 붉은 녹이 자, 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하든지 아니면 블라스트 처리를 해줍니다. 블라스트 처리를 해줍니다. 블라스트 처리를 합니다. 충분한 마찰 계수를 확보를 해야 돼, 미끄럼 계수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걸 확보를 해줘야 돼요. 붉은 녹이 있는 상태나 아니면 블라스트 처리해서 마찰면이 약간
끝이 돼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하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블라스트는 앞에다가 뭐 컷 블라스트, 숏 블라스트 재료에 따라서 많이 차이겠습니다. 샌드 블라스트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샌드 블라스트 모래 가지고 때리는 거, 금속 조각 같은 거 넣어서 때리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힘들어져요. 현장에서 블라스트 처리가 공장에서 조립을 할 때는요 블라스트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숏 블라스트, 컷 블라스트, 샌드 블라스트를 가공할 수가 없어요. 때리면 다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보통 안 하고 현장에서는 거의 붉은 녹이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녹슬 때까지 기다려서 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찰면을 가공을 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블라스트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심할 건 한 번에 다 좋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임은 나눠서 좋아져야 되네. 조임은 1차, 2차 조임으로 나눠줘야 돼요. 1차 조임하고 나서 2차 조임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좋으면요 터져요. 뭐든지 한 번에 딱 좋아보십시오. 그런데 볼트 한 번에 있는 몇 개 있는 거 한 번에 확 좋아버리면 터져버립니다. 나중에 한번 좋아보시면 합니다. 제가 모르고 막 열심히 다 좋아하고 돌아가다 몇 개 좋아하다 보니 끝이 툭 소리가 나옵니다. 그냥 터져버립니다. 약한 데가.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조임을 나누는데 그날 다 줍니다. 뭐 나눠서 쪼아가 뭐 하려나. 와, 오늘 쪼고 내일 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날 다 줍니다. 앞전 이제 답의 유도는 이겁니다. 줘놓고 나서 1일 경과 후에 다시 줘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틀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조임할 때 어디 개수가 많잖아요. 볼트 개수가 많을 때는 센터를 먼저 줘아요.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이렇게 남부 쪽으로 쪼아 나가 주시면 돼. 센터를 먼저 조임을 합니다. 조임을 해서 주변부로 이렇게 조임은 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137페이지 뭐 용접 접합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